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자신의 내부에서 그 능력을 잘 찾아보자. 그러면 유혹적인 사람을 대면할 때 스스로 감정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된 일이 주어지면 끈기라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욕을 당하면 참는 능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세가 습관화되면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라도 꿋꿋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일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자신의 내부에서 그 능력을 잘 찾아보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의 본질을 늘 기억하자.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내 결핍을 채워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대할 때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라. 예를 들어 애지중지하며 아끼는 도자기가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질그릇임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깨지는 본질을 가진 그 질그릇이 깨졌을 때 이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식이나 아내에게 입맞춤을 할 때도 내가 입맞춤을 하는 상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자식이나 아내가 언젠가 죽음을 맞는다 해도 이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 바람이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바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불운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피하고자 했던 일을 당하게 되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반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에 속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만 피하고자 노력한다면 피하고 싶었던 일을 당했다고 해서 비통해할 일도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모든 바람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내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불행해질 것이다. 다만 그 바람을 향해 매진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만 기울여라.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길 원하지 말라.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한다면 모든 피상적인 외부의 것들에 대해 차라리 무식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라. 뭔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길 원하지도 말고 누군가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더라도 자신만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치부하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사람답게 살면서 동시에 세속적인 영예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인간다운 삶과 세속적인 영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무시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탐하지 말라. 자식이나 아내 혹은 친구들이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면 이는 어리석은 짓이다. 내 권한에 속하지 않는 권한이 내 것이었으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이 내 소유였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 이는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바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라.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버리고 싶은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얻거나 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바로 그것의 주인이다.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그 무엇도 얻거나 버리려 들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속박된 삶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다. 상실을 겪었을 때는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자. 상실을 겪었을 때는 결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려주었다고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자. 자식을 잃었는가? 자식은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여인을 잃었는가? 그 여인은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재산을 잃었는가? 그 재산은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내게서 도로 가져간 자가 악한 자일 수도 있지만 원래 내게 주었던 자가 되찾아 가겠다는데 그 자가 어떤 자인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는 자가 준 것을 잘 간수했다가 돌려주는 것이 받은 자의 몫이다. 이는 숙소를 찾은 나그네가 자기가 든 방을 잘 사용하고 난 뒤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대로 추진하라. 설령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며 쑥덕거릴지라도 사람들의 이목을 무시하고 실천하라. 옳지 않은 행동은 행동 그 자체를 피하라. 하지만 옳은 행동이라면 엉뚱한 소리로 비난하는 자들을 겁낼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비난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그들은 내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고 다만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뿐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잘못이라고 생각되면 그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기만한 셈이 된다. 누가 어떤 진실을 두고 거짓이라고 여긴다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그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여긴 사람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보다 너그러워질 수 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나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 육신을 위한 일에 검소함을 자랑하려 들지 말라. 물을 마실 때마다 물을 마시노라고 떠벌리지 말라. 인내력을 기르려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위해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하라.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탐하지 말라. 갈증이 심할 때는 찬물을 길어 올려 입을 적시되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목욕을 후딱 해치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목욕을 잘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낸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와인을 과하게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와인을 잘못 마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와인을 과하게 마신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도 모르면서 함부로 잘잘못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섣불리 판단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행동에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너보다 더 부자이므로 너보다 낫다. 혹은 나는 너보다 언변이 더 뛰어남으로 너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나는 너보다 더 부자이므로 너보다 돈이 더 많다. 혹은 나는 너보다 언변이 더 뛰어남으로 너보다 설득력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사람은 재산이나 언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다고 가정하라. 하나는 계속 끌고 다니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만약 형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면 형의 잘못된 행동만 보고 그 손잡이만 잡아 끌고 다니려 하지 말라. 즉 그 자는 내 형이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함께 자랐다는 사실만 끌고 다니도록 하라. 길을 걸을 때 못에 찔리거나 발목이 삐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자신의 지조가 꺾이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야 한다. 모든 행동에 있어 이 원칙을 지킨다면 보다 일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내 몸을 아무 사람에게나 줘버린다면 분명 화가 날 것이다. 그런데 정작 나는 자신의 마음을 아무 경우에나 남의 장단에 놀아나도록 맡겨버려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면 마음으로 평정을 잃어버리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해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 모욕감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내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누군가로 인해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 괴로움은 상대방에 대한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한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먼저 노력하라. 일단 시간을 두고 인내할 수 있게 되면 다스리기가 보다 수월해진다. 설령 내가 3천 년, 아니 3만 년을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은 오직 지금 살고 있는 삶이고 너는 지나가는 삶 외에 어떤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짧거나 아무리 길어도 이것은 변함이 없다. 현재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고 지나간다는 것도 누구에게나 같다. 지나가는 것은 언제나 순간이다. 과거나 미래가 지금 내게서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뺏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두 가지를 늘 명심하라. 첫 번째는 우주는 영원 전부터 동일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100년을 보든 200년을 보든 영원히 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나 가장 짧게 산 사람이나 잃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빼앗길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현재라는 순간만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가 누구든 오직 현재라는 순간만을 잃을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이든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의 외부에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찬사는 그 아름다움의 일부가 아니다. 찬사를 받는다고 해서 더 선해지지도 않고 더 악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자연적인 것들이나 인위적인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에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아름답다면 그 자체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것들 중에서 법이나 참됨이나 선이나 겸손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찬사를 받는다고 해서 아름다워지고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아름다움을 잃겠는가? 에메랄드가 찬사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탁월한 아름다움을 잃겠으며 황금과 상아와 자주색 옷과 현악기인 리라와 한 송이 꽃과 어린 관목은 또 어떠한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언행심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넘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검은 마음을 곁눈질로 훔쳐보는 일을 그만두고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선한 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자신이라는 이 작은 공간 속으로 물러나 쉴 생각을 하라. 무엇보다 고민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라. 내가 자유인으로서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 한 사람의 남자이자 인간이자 시민이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사물을 바라보라. 내 마음에 새겨두고서 늘 반추하고 돌아보아야 할 두 개의 원리가 있다. 하나는 외부에 있는 사물들은 외부에 있어서 너의 혼을 지배할 수 없고 너를 흔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은 언제나 너의 내면에 있는 생각이나 판단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다. 내 자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우주는 변화이고 삶은 의견이다.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본성에 따른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일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과 다르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무화과나무에서 얼얼하고 매운 즙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요컨대 너도 곧 죽을 것이고 그 사람도 곧 죽을 것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의 이름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 중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보라. 한 사람은 친구의 눈을 감겨준 후에 얼마 안 있어 자기도 눈을 감았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묻어주고서 얼마 후에 자기도 묻혔다. 이 모든 일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 것인지를 늘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는 진액이었다가 내일은 밀화나 재로 변한다. 그러므로 올리브 열매가 다 익으면 자기를 낳아준 대지를 찬양하고 자기를 길러준 나무에 감사하며 떨어지는 것처럼 너도 이 짧은 인생을 본성에 따라 살아가다가 인생 여정을 끝낸 후에는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파도가 자기에게 끊임없이 밀려와서 부서지지만 그 자신은 견고히 서서 주변에 용서 숨치는 바닷물을 고요하게 만드는 해안의 넓은 바위처럼 되라.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은 내게 불운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도리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나는 현재 일어난 일 때문에 망가지지도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두렵지 않으며 이렇게 아무런 해악도 입지 않고 멀쩡한 것은 내게 행운이다 라고 말하라.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나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해악을 입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는 왜 전자를 생각해서 불운이라고 말하면서 후자를 생각해서는 행운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너는 왜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은 일을 불운이라고 말하거나 인간의 본성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은 것을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냐? 너는 인간의 본성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 인간의 본성의 목적은 정의롭고 고결하며 절제하고 지혜로우며 사려 깊고 정직하며 겸손하고 자유로운 것,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완성시켜주는 그 밖에 다른 특징들을 추구하는 것인데 내게 일어난 그런 일이 내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더냐.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내가 해악을 입었다고 느끼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원리를 굳게 붙들어라. 이 일은 불운이 아니다. 도리어 이런 일을 겪는데도 내가 나의 본성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내게 행운이다.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사라지면 피해도 사라질 것이다. 어떤 것이 사람을 이전보다 더 악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런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더 악하게 만들 수도 없고 외부로부터나 내면으로부터나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누가 너에게 강요하는 대로 또는 누가 내게 원하는 대로 어떤 것도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마치 수천 년을 살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 와야 할 것이 이미 너를 향해 오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선한 자가 되라.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지 말며
먼저 치밀하게 검토함이 없이 하지 말고 무리하게 하지 말라. 너의 생각에 화려하고 그럴듯한 옷을 입히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은 일을 버리지 말라. 늘 쾌활함을 잃지 말고 외부의 도움 없이 내 자신의 힘으로 해나가며 다른 사람이 주는 편안함을 물리치고 스스로 서라. 내가 스스로 바르게 서야 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 서거나 남이 너를 바르게 세우게 해서는 안 된다. 변화를 통해 만물이 생성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우주의 본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변화시켜서 그것들과 비슷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자신에게서 생겨나게 될 것의 씨앗이다. 내가 대지나 모태에 뿌려지는 것만이 씨앗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너의 생각일 뿐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내던져 버리고 오직 다음과 같은 몇 가지만 굳게 붙잡아라. 너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오직 현재라는 아주 짧은 순간만을 살아갈 뿐이고 다른 모든 시간은 지나간 과거이거나 내게 살게 될지조차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의 인생을 극히 짧고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 조각도 아주 작다. 사람이 죽은 후에 남기는 명성도 아무리 길게 지속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아주 짧고 그 명성을 대대로 전하는 자들은 아주 짧은 시간 살다가 죽을 자들이고 오래전에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매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듯이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초조해하는 것이나 자포자기해서 무기력한 것이나 가식이 없다면 그것이 인격의 완성이다. 오, 나의 정신이여, 너는 내 자신을 학대하고 또 학대하고 있구나. 그것은 내 자신을 존귀하게 할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너의 인생도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너는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마치 너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너의 행복을 찾고 있구나. 너는 왜 너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냐?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게 유익이 되는 좋은 것들을 더 배우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들에 쓸데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멈추라. 하지만 그런 후에도 또 다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런 인생의 목표도 없이 그저 자신의 온갖 충동과 생각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지쳐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